세븐틴 엑소 샤이니도 앨범 차트 톱 25등급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앨범 페이스 유어셀프 페이스 유어셀프가 25일 발표된 오리콘 2018년 상반기 랭킹에서 앨범 부문 4위 아티스트 세일즈 랭킹 6위에 올랐다. 지난 4월 4일 출시된 이 앨범은 지난달 판매량 25만 장을 돌파해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32만여 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방탄소년단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러브 유어셀프 티어는 17만 3천여 장이 팔려 오리콘 상반기 랭킹 11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여러 K-팝 가수가 앨범 차트 톱 25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세븐틴은 일본 데뷔 앨범 We Make You, We Make You로 14위, 엑소는 일본 첫 정규 앨범 Countdown, Countdown으로 19위, 샤이니는 일본에서 발표한 첫 번째 베스트 앨범 Shiny The Best From Now On, Shiny The Best From Now On으로 25위를 각각 기록했다. 세븐틴 앨범이 14만 4천여 장, 엑소 앨범이 12만 3천여 장, 샤이니 앨범이 9만 8천여 장씩 각각 팔렸다. 한편 1위는 일본 걸그룹 AKB 48위, 우리는 그날의 새벽을 알고 있어 가 차지했다. 지난 1월 24일 출시된 이 앨범은 61만 1천여 장 판매고를 올렸다. 2위는 J-POP의 여왕 아무로 나미에의 은퇴 전 마지막 앨범 파이널리 핀 얼라이로 지난달 11월 8일 공개돼 현재까지 44만 8천여 장이 팔렸다. 싱글 차트에서도 한국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트와이스의 캔디 팝 캔디 팝 28위 34만 장 웨이크 미 업 29위 34만 장 였으며 동방신기의 리부트 리부트가 20위 15만 2천 장을 기록했다. 싱글 차트 1위는 AKB 48위 신곡 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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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며 2위는 노기자카 46위 싱크로니시티 싱크로니시티 였다. 각각 174만 장, 127만 장 판매고를 올렸다. 트와이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p-yna.co.kr 2018년 6월 25일 9시 13분 송구.